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대표를 다 불렀습니다. 무슨 여야 대표가 뭐 큰 대표도 아니고 말이죠. 가장 큰 국민의힘 대표나 뭐 정의당 정도 이렇게 함께 3당 정도 하면 될 텐데 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당도 가고요. 뭐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네. 하여튼 여야 대표를 어저께 만나가지고요. 청와대에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코로나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어저께 키워드입니다. 보니까 많은 병력 대면 훈련은 어렵고 시기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군인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동맹하고 훈련하는 거는 기초 ABC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코로나로 어렵지 않겠냐?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 미국이 이제 장병용 백신 50만을 갖다가 주기로 했는데, 뜻깊은 선물이라고 자천을 하면서, 미국이 의도하는 연합훈련을 축소할 방침을 암시를 하는 그런 말. 그게 이 온당한 것인지 참 우리가 느끼기에 참 답답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가 안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냐? 코로나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코로나 없었으면요, 부동산 폭등 저렇게 났으면요, 부동산 폭등 나고 한참 전에 부동산 작년에 폭등 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부동산 LH 투기들 아시죠? 또 국민들이 엄청나게 폭발했죠. 이런 사건이 났으면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말이죠. 벌써 여기 광화문에서부터 이 대한민국 저 강남에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 함성 소리가 아마 북한에까지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온당했겠습니까? 코로나. 코로나가 이 정권의 은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하죠. 코로나가 없었으면요, 광화문 광장이요, 매일 인파로 뒤덮였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막는다고 막혀지지 않습니다. 잘못되고 정의롭지 못한 거는 4.19 혁명 보십시오. 정의롭지 못하면은 피를 흘립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어저께 청와대에서 5당 대표 초청 5차 간담회를 했는데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밝혔다고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은 곧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가지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서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데 대한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뭐라 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건 어렵다. 여건상 어렵다. 연합훈련 시기,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관련 발언이 미국과 양해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셨는지 알고 있지 못한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곤란한 문제는 하여튼 속 시원하게 국민에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마 월급 받는 값을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적 백신 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해가지고 실천력을 갖게 됐고,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이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뜻깊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럼 미국으로부터 우리 장병용 그 백신 지원에 합의한 거는 성과로 치세우면서 정작 미국이 백신을 제공한 의도인 한일 연합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서 우한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축소할 방침을 밝힌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준다는 백신은 아직 구체적 도입 시기 종료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내용 면에서 기대 이상 성과가 있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회담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관한데, 김기현이 누굽니까? 울산시장 선거에서 물먹은 분 아닙니까? 울산시장 선거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의 30년 직위한테 직이라고 알려진 송모 씨한테 아주 참패한 사람인데,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울산 선거 공작 혐의 사건, 청와대 혐의 사건, 의혹 사건, 거기에 가장 피해자가 바로 이 김기현입니다. 이 권한대행,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하는 백신 스와프 등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아주 그냥 핵심을 딱 짚었습니다.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저희 당은 한결같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제 빨리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을 이제는 좀 교체하는 게 옳지 않느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요, 들을 것만 듣지 안 들을 건안 듣는다는 것을 이미 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My way, go my way.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의식 속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속으로 그럴 겁니다. 인사권자는 나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 대통령하고 김 대표 권한대행의 직접적인 대면은 2018년 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 이후에 3년여 만입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대표 권한대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해서 낙선한 선거 개입 사건의 절대 피해자입니다. 당시 비위첩보 하달 혐의를 받은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 등 기소된 15명은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라 했느냐? 메신저 RNA 백신이 갖는 의미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런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를 머물렀다는 게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기술 이전까지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의사다운 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건뭐 그렇게 귀 기울이겠습니까? 송영길은 말이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만약 정부에서 검토 후에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이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 한미가 같이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이 문제를 풀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다. 아니랄까봐. 아니랄까봐 또 한마디 또싹 한번 합니다. 네. 뭐요? 초당적으로요? 초당적으로 공유를 해요? 혼자 사겠죠. 하게 되면. 혼자 사겠죠. 무슨 초당적으로 해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전작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비공개 시간에 가능하시면 설명해달라. 이런 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30.1%를 낸. 그래서 이준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준석. 이준석이가 어떤 방송에 나가가지고요. BDS인가요? 뭐 어디 방송에 나가,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그 박모 앵커하고 대담한 중에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은 84세인가 82세인가 80 몇세죠? 이 사람을 모셔오겠다. 그 전에 상임 고문으로 하겠다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를 갖다, 주호영이는 줬지만 나는 실질적으로 대선을 할수 있는 선거대책위원장, 선대위원장을 자리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 대선을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입으로는 세대교차잖아. 아니, 80대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선거를 지휘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세대교차자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 탁 어저께 떴습니다. 이러니, 자, 얼굴 피부는 탱탱해서 30대라지만 속은 늙은, 그, 정말, 사무엘 울만의 청춘에 나오는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시, 청춘이라는 시 여러분 잘알 겁니다. 안테나가 낮아가지고 당신의 영혼이 냉소주의의 눈곽, 비관주의의 얼음 같은 것으로 차갑게 덮여있을 때, 그때는 비록 당신이 20대라 하더라도 늙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안테나가 높아서 낙관주의의 주파를 갖고 미래를 꿈을 갖고서 밀고 나가는 80대라도 젊은 기상으로 죽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바로 이것이 청춘이다. 딱 얘기하는 청춘의 사무엘 울만 교수의 청춘을 제가 어저께 많이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대선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야권은 단일화를 안 시키면은 반드시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안 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이제 앞으로. 자, 이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특정 계파라고 나 경원 의원은 얘기했어. 특정 계파의 소위 말해서 계파원인 이준석이가, 김웅이가 지금 정치 작전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나경원 씨가 얘기하고 또그 사실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 뒤에 누가 있냐? 어떤 계파냐? 유승민 계파구나.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뭐냐?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인가? 모든 게. 그렇다고 해서 이 여론이 그게 진짜 여론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목도 없는 것을 푹 끄집어내가지고 이준석 30.1% 하고 나온 그 여론조사, 그걸 누가 믿습니까? 왜 그런 것이 나오게 됐는지 지금 의문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가끔 이런 의혹을 일으키는데 어저께 의혹 제기를 주호영 전 대표가 했습니다. 이렇게 야권 단일화로 가는 길이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권 단일화를 시켜나가는 그 능력은
고도의 플랫폼에 능력이 있는 리더들, 이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해야 되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길에 참담하게, 자꾸 피곤하게 하는 이런 인자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새벽에 태양은 다시 떠올라옵니다. 네. 여러분, 평안히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